그러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장 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약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강의가 90분인 줄로 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 준비를 했는데 조금 쫓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상생을 위한 초대면 사회의 남북 자발적 연대 공동체 만들기. 이렇게 좀 길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목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서론적으로 평화와 상생이 뭐냐 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서 이 폭력과 분열의 역사로 점철되게 만들었던 지난 100년의 역사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매듭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삶으로 부딪혀서 평양각에 대해서 이렇게 10여 년간 지냈었기 때문에 그 화해와 상생의 삶에 대한 한 샘플로서 평양각이 돼 그런 경험들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핫 이슈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해. 저는 이것을 언택트 사회가 아니라 슈퍼택트 사회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면 사회를 좀 이해를 하고 그런 우리 배경에서 우리가 남과 북이 어떻게 연대 공동체를 만들고 남북 협력기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좀 크리스티아니티의 관점에서 조금 가미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제 개화기에 기여한 바 교육적인 면이 여러 가지로 기여한 바도 있지만 이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으로서 기독교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함께 들여다봐야지 지금 이 분열의 원인들을 좀 이렇게 알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반성적으로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이제 Why One Korea? 우리가 왜 하나의 코리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제가 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제 인생의 이렇게 모토, 요절로 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우리에게 화평, 샬롬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를 나누고 있는 중간의 막힌 담들을 허물어서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화, 민주평통, 평화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평화를 그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그 70인역의 그 헬라말로 번역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에이레네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 구약에 처음 쓰여진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 포함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단순히 이 peace, pax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pax 이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 당연히 그것이 이제 평화인데, 피스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welfare,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그리고 health,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그리고 unity,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이네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합한 개념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정말 전쟁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막힌다, 휴전선을 중간에 담으로 막힌 담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참이 남쪽 사회는 정말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돼서 막 풍요와 먹을 것이 넘쳐나고 뭐 성인병이 막
도지가 하는 이런 사회인데 비해서 북쪽이 그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한쪽은 질병에서 해방이 됐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질병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도 샬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담을 분열을 우리가 없애기 전에는 완전한 샬롬이 아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막힌 담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이것을 제거해버리면 굉장한 터뷸런스, 이게 막 그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통일을 이루고자 할 때도 이 막힌 담을 서서히 아주 슬로리하게 이것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이 터뷸런스를 줄이고 우리가 같이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생과 연합이라는 이 화두를 이제 던지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죠.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이콜로지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코노미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라는 집을 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 지구라는 집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정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콜로지죠. 이콜로지 생태학인데 집을 잘 지으려면 두 가지 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경제, 이코노미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재도 필요하고 이제 버지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에덴 동산을 정말 지구라는 아름다운 이 오이코스를 주고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제 오이코노머스라고 우리가 그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경제 개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집을 잘 이렇게 분배하고 누가 너무 많이 먹거나 누구는 굶주리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분배해서 모든 식구가 다 잘 먹도록 만드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그런 경제 개념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이 패밀리가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온전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오이쿠메네 이것은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집을 지을 때 집이 서로 모든 것들이 자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듯이 우리가 유기체적인 그런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이 우리 지구를 우리 나라를 이제 잘 살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과 연합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조금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영국의 윌리엄 톰슨이라는 유명한 과학자죠. 켈빈 경이라고도 불리었었는데 이분이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올라가는 그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그 여왕이 이분에게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맡겼어요. 그때는 이제 대영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영 제국의 그 위용을 나타내면서 톰슨 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가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이분이 이제 열역학 법칙을 발견하고 했던 그런 분인데 모든 법칙을 다 발견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대영 제국의 앞날에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만들 것인가 이 과제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아주 장대한 포부를 그 당시에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대영제국의 그 화려함이 얼마 가지 않아서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참전했던 그 이제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그 역사의
이제 게임 체인저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큰 전염병이 돌았지만 1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이제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페인 왕국에서 뭐 포르투갈 대영제 뭐 화란 대영제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 역사의 그런 주도권을 장악했던 그 해군 해상 권력이 이제 미군 그 US 네이비 미군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게임 체인징이 일어나는 그것이 지금부터 한 딱 100년 전에 있었던 1차 대전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번에 이 COVID-19이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던져주는 것 역시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 충분한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루고 21세기의 가치 전쟁이라고 이 가치 평등과 자유라는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엄청나게 싸웠는데 새로운 가치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150년을 사실은 서구 미국 영국을 포함한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 과학혁명과 이제 그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과학혁명과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세계사의 주도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식민지를 아시아 뭐 아시아권에 다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1978년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가 미국의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석학이 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건 뭔가면 서구인들은 항상 문명적이고 이제 합리적이고 이제 그런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그런 데 비해서 이그 동양인들은 늘 야만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그래서 지배받아야 마땅한 그런 인종으로서 이렇게 낮고 천하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룩다운하는 이런 의식이 서구인들에게 항상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총칭해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COVID-19이 그런 오리엔탈리즘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전환, 문명사적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올해 21년이 이제 신축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3.1 독립만세 이제 102주년, 내일모레 이제 3.1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3.1절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해 보면 지난 100년이 너무나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새로운 100년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100년은 그 식민과 전쟁과 분단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민주롭고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 평화로운 그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100년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를 저는 이제 항상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역사의 펑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를 윌리엄 처칠 경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역사 해석의 방법론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크로닉하다는 이 통시적, 이제 시간을 따라서 쭉 역사를 훑어보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있다면 공시적, 싱크로닉한 것은 그 시대를 평면적으로, 공간적으로 펼쳐보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걸 이제 통전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에요. 이거 마치 바둑판을 볼때 우리 바둑판의 어떤 한 귀퉁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수 있는 홀리스틱한 그런 안목을 가졌을 때 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역사를 보아야만
우리가 이제 역사가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이런 세 가지 방법론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이어크로닉하게 보면 우리 근현대사 150년이 5대 비극으로 점철돼 있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됐는데 그게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산,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 5대 비극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좁은 조선반도 안에 이제 모여 살면서 백의 민족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디를 나가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조선조 500년 동안 늘 침략만 받았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 코리안 엑소더스가 발생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이 됐는데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이 흩어져 사는 나라의 개수로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750만 인구의 한 10%가 지금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 이제 그 제외 동포들이죠. 이 제외 동포들의 이 네트워킹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에셋, 자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KBS에서 이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2부작으로 방영을 했었어요. 손정도 목사라고 들어보셨죠? 걸레 성자라고 불렸던 손정도 목사. 이 통일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손정도 목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 중에서는 손정도 목사를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남과 북에서 유일하게 함께 존경받는 목사님이 손정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손정도 목사님의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회의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의정원 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의 큰아들 손원일 제독은 우리나라 이제 초대 해군 제독으로 뭐 국방부 장관도 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아주 영웅이죠. 그래가지고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의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는 이제 메디컬 닥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평양으로 가서 그가 어렸을 때 그 가까웠던 선후배였던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애국 열사릉에 묻혀 있습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하나됨 이 통일을 그토록 바랬던 분인데 이 독립운동가 이분이 정말 이 갈라진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이렇게 묻어두셨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이제 가슴이 이렇게 아리고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지금 분단의 아픔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18년도에 4.27 판문점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얼마나 우리가 감격했습니까? 정말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평양과에 대해서 유학 보냈던 이제 브라질의 이제 상파울 대학의 두 학생을 유학을 보냈었는데 그 아이들은 시차가 맞지 않는데도 새벽까지 이 장면들을 중계를 지켜보면서 둘이서 그냥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나 보다 하면서 북에 있는 학생들은요 그런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쪽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걸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거든요. 통일에 대한 이 간절함, 이 드라이빙 포스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 정말 그렇게 기대가 컸는데 이게 마치 한여름밤의 꿈이 되는 것처럼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죠. 그 당시에 9.19 이제 그 군사 분야 합의서를 할 때 이건 마치 우리 민족 사이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 종전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제 능라도 그 경기장에 가서 그 15만 군중 앞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까? 이때만 해도 북에 있는 평양 시민들이 너무너무 이제 감동을 했고 정말 우리가 뭔가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속에 가득 차 있었다. 북한은 최소한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4.27, 9.19에 적었던
그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문.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신뢰와 약속들을 다 깼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그것을 깨고 싶어서 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얼마나 이걸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9.19 합의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때 북한에 독감이 유행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무상 지원하겠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받겠다고 그랬어요. 받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워킹그룹의 견제에 의해서 못 넘어갔죠. 트럭이 제재 품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도적 지원 마땅히 해줘야 될 것조차도 그 미국 그 유엔사가 그걸 제재함으로 우리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속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냈죠. 결국 그런 이제 그것이 아주 굉장히 이제 벌써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2019년 북측의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우리 민족의 그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무조건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걸 우리가 받지 못했고, 정말 북측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도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계약을 맺었던 거죠. F-35를 계속해서 도입해 들어오고,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하노이 때 노딜이 되고, 그것을 꾹꾹꾹 참은 거예요. 계속 참아가면서 연말까지 시한부를 주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합의서에 대북 전단지 살포하지 않기로 해놓고선 걸 계속 살포했고, 결국 그 이제 여파로 인해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참 이날 이게 폭파되는 걸 보면서 저 역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정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겨우 이렇게 쌓아놓은 이 신뢰를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났는데, 속상했어요. 사실은 속상했는데, 그때 이제 북쪽의 통전부 대변인이 이런 멘트를 날렸었거든요. 역시 적은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믿어보려고 했는데, 6.15 14선언 그 합의 다 해놓고 결국 다안 지켰는데, 그 정권 바뀌니까 다 뒤집었잖아요. 설마 이번에는 믿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적은 적이다라는 이 멘트를 날리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제가 통일을 위해서 25년을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 우리 역사, 근현대사를 이제 쭉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현대사 그 당시에 보면 상해 쪽에 기호파,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들은 소위 남쪽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호파라고 부르는 남쪽 사람들이었다면, 또 연해주 쪽에는 이제 북도파라고 해서 주로 함경도, 북간도, 연해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한국민의회라고 또더 먼저 이제 임시정부를 세웠죠. 근데 이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서로 정통성, 우리가 국민의회 쪽은 당연히 거기 한 20만 정도의 백성이 모여 있으니까 임시정부는 백성이 있는 우리 쪽에 세워야 된다 했고, 이제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외교 독립을 주장하던 이제 상해 쪽에서는 외교의 중심지 상해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이제 한성 임시정부라는 게 세워졌어요. 그때 이제 서도파라고 부르는 평안도 쪽 사람이었던 안창호와 선종도 목사, 이 사람이 상해로 합류해서 이걸 중재를 합니다. 중재. 중재를 해서 이동이 그 당시에 이제 국민적 신뢰를 크게 가지고 있었던 이동희 장군이죠. 군인 출신 이동희 장군을 연해주에서 상해로 모시고 내려올 수 있도록, 현순이라는 현순 목사, 정동교회 목사였던 현순 목사를 연해주의 특사로 파견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좌우 통합 임시정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잠파 역할을 했던 게 안창호 선생, 손정도 목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창호와 손정도가 없었으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될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이 기호파들에 의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기호파들에 의해서 손정도 목사도 그렇고 안창호, 이 사람들 다 북쪽 사람들이잖아요. 그 평양 바로 옆에 있는 강서 출신들인데, 이 북쪽에 있던 이두 사람이 다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안창호 선생이 쫓겨나면서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니 자기가 그
거꾸로 기업파 편을 들어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쫓겨나면서 이 일제놈들은 우리의 30년 원수로 돼. 이 기업파놈들은 우리의 500년 원수로다. 이 말을 남기고 쫓겨났다고 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새 정부가 있었던 그 모습인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북한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아까 심리학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식 구조를 사회 심리학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이제 그 판문점에서 방명록에다 이런 글귀를 남겼죠.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쓰면서 아주 묘하게 첫 번째 역사는 북에서 쓰는 것처럼 두음법칙을 안 쓰거든요. 북한은 두음법칙을 마치 일제 잔재로 여기서 아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무슨 이론이라고 쓰면 바로 반장이 손을 들어서 선생님 이론이 아니라 리론입니다. 리론. 그걸 정정시켜요. 그렇게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저는 이렇게 썼다고 두 번째는 남쪽에서 쓴 것처럼 역사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올라가서 조선민주주의 민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두 국호를 한 페이지에 썼잖아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동안 남조선 괴뢰, 북한 괴뢰하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던 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난 이제 100년, 15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이 역사가 철저히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 남쪽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그 시절 이 통합 임시정부를 세울 때그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성재 리동희 선생이나 김립 공무원 사무장을 했던 이런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똑같은 캐나다 선교사인데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던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스코필드 박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지만 함경도와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주로 활동했던 이 그리어슨 선교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쪽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운 신흥무관 학교는 알아도 북한 그 함경도 사람이 올라가서 세운 라자구사관 학교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역사가 완전히 반쪽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다. 리동희라는 사람은 좀 제가 주목하고 강조드리려는 이유는 이분이 그 당시 이제 고종황제 시위대 대장하면서 이제 무관 출신이죠. 군인이었고 강화도 진위대장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교육가와 부흥사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당시 전국에 세운 보창학교가 170개예요. 170개. 성경도 가르치지만 군사훈련도 시키는 이 보창학교가 엄청난 제일 큰 학원 그룹으로 성장을 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1연설 1학교, 1통곡 1교회. 이 양반이 한번 통곡 설교를 하고 지나가면 그 동네에서 학교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세워질 정도로 엄청난 부흥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그러니까 상해에 있던 사람들이 왜 안창호 선생이 왜 특사를 보내서 리동희 선생을 모셔올 수밖에 없었냐면 리동희의 그큰 네임밸류 사람들이 리동희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합류해야만 상해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리동희를 모셔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리동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국에서도 뭐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한때 유명했잖아요. 유행했었죠. 기억 보셨나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병헌 씨가 그 이제 김태리한테 둘다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됐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질문 앞에서 김태리가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병헌은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어린 한 7살 되는 어린 그 이병헌의 눈앞에서 종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이 가마니에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주인이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장면을 목도했고 그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저항하던 그 어머니가 우물에 빠져서 자결하는 그 장면을 목도했던 사람이 이병헌은.
근데 이 김태리는 양갓집, 대갓집 규수로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곱게 자란 여인이잖아요. 근데 둘이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둘이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병헌의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의병활동, 독립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되찾게 된그 나라가 옛날처럼 주인이 마음대로 종을 때려 죽여도 아무 말할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나라를 되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나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 질문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어떤 통일이 된 나라인가? 그것을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원하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과연 그 나라가 바로 이 민주, 평화, 통일 이런 화두가 다 들어있는 평등과 자유가 있는 민주, 평화, 통일에다가 평등과 자유가 있는 그 나라를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나? 그 당시 그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10대 헌장을 보면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등장하죠. 민주가 등장, 민주공화제를 만들겠다라고 돼 있고 이 3조가 이제 2조는 이제 그 의원내각제라고 그래요. 처음엔 대통령제가 아니었어요. 의원내각제였고 3조에 이제 이 평등의 가치가 더 먼저 나옵니다. 그 당시 인민이라는 단어를 다 썼으니까 4조의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평등과 자유가 함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평화, 평화로운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 코리아를 아주 간절히 원하지만 통일 코리아가 어떤 코리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되지. 어떤 그 전쟁을 치르고 얻어지는 통일이라면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반드시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화해 통일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상생 통일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이게 제가 지금까지 꿈꾸고 붙들고 있었던 3대 통일의 그런 어떤 조건입니다. 근데 기독교 얘기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정말 이 요즘처럼 이 사회로부터 지탄 손가락질을 받는 때가 없었어요. 정말 독립운동 시절에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민주화 운동 때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할 때뭐 무리칸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에 아주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완전히 뭐 사건 터지고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사건만 터지면 이 교회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두 얼굴이 한 나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열매가 맺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민족의 분열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함흥차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과거에 이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을 이제 합해서 우리가 서북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이 서북지방은 조선조 500년 동안 철저한 이 차별과 멸시를 받던 곳이죠. 반란과 역모의 땅, 유배지였어요. 유배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유배지로서 알려져 있었고 이 기호지방, 이 조선조 500년 동안 그 기득권 계층으로서 세도를 이제 누렸던 특히 노론, 성리학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양반 세도가들은 이 서북인들하고 혼인조차 안 했고요. 이 서북인들이 결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 급제율을 보면 인구 비례당 과거 급제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도 당상관이라고 하죠. 당상관이 뭔가 하면 정상품 이상의 요즘으로 보면 이제 장차관급으로 한 번도 등용된 예가 없어요. 그만큼 멸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북인들은 엄청난 그런 이제 분노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이제 뭉쳐있던 이 서북인들에게 구한 말그 무렵에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들어온 두 가지 도강 사상이죠. 외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민평등사상이에요. 남녀노소 양반 상민이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또 인민들이 평등하다는 이 두 가지 사상.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라는 게 막스 레닌주의잖아요. 근데 막스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면서 그 아버지가 개신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랍비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막스 자체가 어릴 때부터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자랐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린 성경 안에 있는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든 사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 맥락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서부인들이 너무나 감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서부인들이 이 두 가지 사상을 훨씬 더 빨리 흡수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캐나다 우리가 미국 선교 그 당시 이제 이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던 수많은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허버트 선교사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캐나다 선교사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민족의 분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선교사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이 맥켄지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고 하죠. 황해도 소래 교회에서 한 2년간 목회하다가 이제 병에 걸려 천국에 가신 분인데 또 이 게일 선교사 이분은 이제 최초로 들어온 캐나다 선교사면서 문학자예요. 우리나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많은 문학 작품을 번역했고 성경도 번역하고 했던 분이고 페닉 선교사는 백티스트 그러니까 침례교를 처음 우리나라에 들여오신 분이고 윌리엄 홀, 쇼드 홀, 이 홀, 이 부자, 이 사람들은 닥터잖아요. 우리나라 결핵 퇴치 운동,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만들고 결핵 퇴치 운동과 병원을 세우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닥터 에비스는 그 당시 토론토 대학 생리학 교수로서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까지 하던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사람이죠. 세브란스. 세브란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인 돈을 낸 도너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세브란스 병원을 예, 닥터 에비슨이 만들었죠. 닥터 하디 이 사람도 토론토 대학 출신인데 이 사람이 원산에서 회계 운동을 처음 일으켰던 그런 아주 이런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이그 이제 캐나다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맥켄지의 후배였던 이제 그리어슨 선교사가 자기 선배 맥켄지가 죽은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구례선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뭔가 하면 그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하지 말고 선교지를 이렇게 좀 나누자. 선교지를 분할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리어슨이 이제 그 캐나다의 헬리팩스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몇 달에 걸쳐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제물포항에 들어오는데 그래 딱 들어오자마자 선교지를 선택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어슨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함경남북도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선교지 분할 정책에 의해서 워낙에 미국 선교사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은 미국 선교사들이 다 나눠 갖고 함경남북도만 캐나다 선교사 그리고 경상남도만 호주 선교사가 이제 차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 서북인들이 원래는 이제 같은 한 몸이었잖아요. 근데 이 서북인들이 동서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평안도는 미국 선교사,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사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미국 선교사와 캐나다 선교사의 이그 theology, 신학도 달랐을 뿐 아니라 아주 생각 자체가 아주 달랐는데 이게 을사늑약이 딱 이제 들어서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 유학파잖아요. 이토로미가 영국에서 유학한 사람인데 이토로미가 이제 초대 통감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엄명을 내립니다. 앞으로 선교사들은 일체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말라. 이 나라는 내가 물리적으로 다스린다. 당신들은 교회 안에서 정신적으로만 다스려라. 이 명령을 내리는데 미국 선교사는 그 당시 카츠라 테프트 미리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영일조약, 미일조약에 의해 가지고 미국과 영국은 일본과 같은 편이었어요.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미국 선교부에서도 똑같은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은 더 이상 이 조선의 독립이나 이런 것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거기에 이제 숭실중학교가 들어서고 평양신학교가 들어서고 하면서 평양대부흥이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만 이 복음을 전했지 사회의 이 문제, 그 당시 일본이 엄청난 그 극악한 그런 폭력과 그런 그 정말 압제를 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들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캐나다는 그 당시 자기들이 막 이제 신흥 독립국이었기도 하지만 이 그리어슨 이 사람이 이제 뭐 원산, 함흥, 성진, 회령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가서 용정에 선교부를 세우고 용정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은진중학교 그리고 뭐 재창병원 이런 병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을 다 데려다 놓는데 이 은진중학교 출신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김재준, 강원영, 윤동주, 문익환, 안병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은진 출신들이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 내려와서 소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 한신대학교 출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이 은진중학교 출신들이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캐나다 선교사들의 제자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진보적 지식인들을 형성하고 이 평안도에서 숭실 이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소위 예장이라서 예장, 예수교 장로 이쪽 캐나다 쪽에서 내려온 사람은 기장이라서 기독교 장로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수교와 기독교로 쫙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지금도 아주 뿌리 깊은 보수와 진보, 막 태극기와 촛불로 나눠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해방 이후에 내려온 이 사람들의 이 분리 현상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스크랜튼 선교사, 미국 선교사라고 해서 다 똑같았던 건 아니고 스크랜튼 선교사 같은 분은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반대를 하다 결국 이제 성공회를 개종을 했고요. 그 당시 스크랜튼이 세웠던 상동교회 안에 상동청년회, 상동청년학원 그리고 신민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다음 장차 우리 민족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이거든요. 20대 청년들이 여기 다 모이는데 그 이 상동청년회에서 만든 신민회가 사실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1907년에 한쪽에서는 평양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개인구원 중심으로 정말 뭐 쉽게 말해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런 개인 구원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신민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배고인 사건 이후에 해외로 나가서 해외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 구원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그걸 이제 구원하자는 어떤 사회 구원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눠져서 한쪽은 그러니까 이 마치 이걸 형상화하면 교회라는 것이 예수라는 기둥과 그리스도라는 기둥이 있어서 한쪽은 개인 구원, 한쪽은 사회 구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한 기둥씩 붙들다 보니까 오른쪽 기둥이 빠지면 우경화되는 거죠. 우경화되고 한쪽 기둥, 왼쪽 기둥이 빠지면 좌경화되면서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다. 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틀하면 3.1절인데요. 첫날 만세를 불렀던 일곱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을 경성이라고 했잖아요. 경성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여섯 개 도시가 의주, 선천, 안주, 남포, 평양, 원산인데 이 여섯 개 도시가 다 북한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 북한에 있는 이 여섯 개 도시의 공통점이 뭔가면 평양 대부흥 이후에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3.1운동은 천도교가 그 당시 100만 교세를 자랑한 훨씬 더 컸거든요. 근데 천도교가 돈도 많고 손병희 선생이 이제 엄청난 그 재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독립선언서를 이제 인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작업에서는 천도교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첫날 목숨을 걸고 난세를 부르고 뛰쳐나갔던 것은 이 기독 청년들이에요. YMCA 그 당시 기독 교회 청년부 학생들이 목숨 걸고 뛰쳐나왔고요. 그래서 그 투옥자들의 수만 봐도 100만 전도교인들 중에 투옥된 사람보다 한 그 당시 23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기독 개신교 그들 중에 투옥자 수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만큼 유관순도 그 중에 하나였죠. 유관순. 이 유관순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요. 유관순은 이화학당을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손정도, 안창호와 손정도는 굉장히 친한 사이거든요. 둘 다. 근데 그 손정도 목사가 처음에 동대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너무 목회를 잘해서 막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니까 이제 감리교회 제일 중심인 정동교회에서 스카웃을 해가요. 그래서 정동교회 목회를 할 때 그때 유관순이 그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은 손정도 목사의 제자죠.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청주에 가보면 이 3.1운동 때 33인 민족 대표를 상징하는 동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동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성난 이제 민중들이 정춘수 목사란 사람의 그 동상을 완전히 다 이제 뭐 스탈린 동상 끌어내듯이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나중에 이 사람이 친일 행각을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 종들을 다 뜯어다가 철문을 뜯어다가 이제 일제에게 바치고 하는 그런 친일 행각을 했기 때문에 정춘수 목사가 그렇게 이제 곤두박질을 쳤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실은 유관순하고 여러분 박마리아라고 아시죠? 박마리아가 누군가 하면 그 자유당 시절에 리기붕이라는 부통령의 부인이었죠. 뭐 그 당시 자유당 시절에 마치 최순실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 다 이화학당을 나온 이화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요즘으로 보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정말 길이 남는 독립운동의 상징이 됐다면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참 역사의 오점을 남겼는데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유관순을 가르친 사람이 손정도 목사였는데 그럼 박마리아는 누구의 제자였나? 바로 이 정춘수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절대로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그리엇은 캐나다 선교사가 만들었던 용정의 재창병원, 성진의 재동병원 여기서 수많은 이제 독립선언서를 인쇄 등사기로 밀어서 인근에 다 뿌리고 그 독립 운동을 같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으로 인해서 독립훈장을 수여한 네 사람의 선교사가 다 캐나다 선교사예요. 그리엇은 마틴 바커 스코필 전부 다 캐나다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이 캐나다 선교사의 특징이 이 개인복 그러니까 개인복음만 전했던 미국 선교사에 비해서 사회복음을 같이 전했고 그 당시 영국 선교사도 크게 미국 선교사랑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 캐나다 선교사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조선의 백성들과 고난과 역경을 함께했고 또 신흥 자기들이 신흥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조선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고 정말 거의 3.1운동 때 함께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일본 정부에 직접 문서로 항의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이게 캐나다라는 것. 이게 이제 그리어슨 선교사의 막내 따님이 지금 토론토의 널싱 홈에 지금 91세인데 누워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거기 누워서도 하루 종일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밖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걸 알고 이제 찾아뵙고 세배도 하고 정말 그리어슨 선교사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배를 하고 올해가 100주년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우리말로 만세! 만세! 하면서 만세 삼창을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성진, 지금은 이제 김책 씨인데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받은 이 독립훈장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곧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박물관에 갖다 드렸는데 제가 이것도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비자 피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자 피라는 것은 저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적대감의 척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뭐 아일랜드하고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EU가 이제 공동체가 되기 전엔 다 이제 비자를 받고 드나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자 모든 국경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피흘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자 피를 댄다는 것은 국경을 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이 그 국경에서 지었던 죗값을 치르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가려면 160불을 받습니다. 제일 비싸, 제일 비싸.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 보면 제일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거의 러시아하고 비슷한 정도의 아주 낮은 걸 그만큼 캐나다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을 엄청나게 도왔다는 것을 북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북한,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것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재미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정읍 발언이라고 하죠.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유엔에서 미국 정부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이제 허락을 하고, 한국위원회가 와서 정말 이게 이승만 박사 개인의 생각인지, 남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이제 위원회가 8개 나라 대표가 왔었는데,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이 모윤숙이라는 이제 친일 시인이죠. 친일파 시인이 그 당시 위원장이었던 인도 사람, 매넌 박사를 뭐 미인계로 뭐 했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이걸 회유해가지고 마음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엔이 우리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허락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분단의 시작이에요. 분단의 시작인데 그때 끝까지 반대했던 나라가 이제 캐나다하고 호주예요. 캐나다 대표였던 조지 패터슨이라는 그 사람이 그때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말도 안 된다. 같은 나라를 이렇게 반쪽을 나눠서 정부를 세워버리면 이것은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아니, 같은 민족을 반쪽을 내버리면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 아니냐 하면서 끝까지 반대했던 게 캐나다 대표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 제가 오늘 이야기 다 못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 근현대사에 그 감춰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구례선, 그리어슨 선교사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손정도 목사, 리동희 선생 이세 사람의 주인공을 가지고 풀어서 이제 쓴 책을 역사책으로 쓰면 아무도 안 읽으니까 정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설로 쓴 것이 이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것을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단이 되었는지 그 뿌리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실이 뭉쳐 있는 걸 이걸 그걸 풀어내려면 그 뿌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3년에 걸쳐 썼고요. 저는 우리 이 정말 지난 그6.25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북 상생의 시대를 열자,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 이런 좋은 기념사를 했는데 그 기념식상에서 또 우리가 어릴 때 배워서 부르던 노래 아시죠? 6.25 노래,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 노래를 또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일종의 이것을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했어요. 사이좋은 이웃, 상생의 시대를 열자고 말은 하면서 원수가 짓밟아오던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6.25 노래를, 이 노래를 없애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세뇌받듯이 그렇게 배워왔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까 캐나다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전쟁이 일어났어야만 하는지 그것을 이 통전적으로 전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6.25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강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득을 보았는지 특수를 누렸는지 일본만 특수를 누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만 망한 것이죠. 그 당시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우리 한국 전쟁을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이제 1년 전에 소련, 그 당시 소련 연방이었던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났던 소련의 원폭 핵실험을 이해를 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터지니까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터뜨린 이후에
막이 미국이 막 유엔을 완전히 휘두르고 미국을 감히 맞설 나라가 없었잖아요. 핵폭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소련이 핵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소위 매카시 광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그이 소련 간첩을 잡아들이는 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매카시 상원의원에 의해서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뭐 5천 명이 이제 해직을 당하고 연금이 되고 하는 그 상태에서 아서 밀러 같은 이제 극작가나 찰리 채플린, 레너드 번스타인 이런 사람들은 좌파로 몰려서 이제 아주 큰 곤욕을 치렀고 그 당시 메카시 편에 들었던 우파가 누군가 하면 로널드 레이건하고 월트 디즈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파들이었거든요. 이게 미국이 쫙 갈라지는데 그때 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요 이제 메카시 선풍이 일어나자마자 얼마 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유엔 중공군이 개입하고 그리고 이제 막 3년간의 엄청난 이제 전쟁 세계 대전에 쏟아부을 정도의 폭탄을 이 조그만 나라에 이제 쏟아붓는 그런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데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요. 53년 7월 27일 날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을 할때 중공군이 미국 측에다가 자기들의 미군 포로를 석방하는 대신에 그 당시 연금 상태에 있었던 첸쉐션 박사를 자기들한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첸쉐션을 이해를 해야 돼요. 휴전 협상할 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첸쉐션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은 장제석 장제스의 그 스칼라십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갈 정도로 아주 우파 과학자였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메카시 광풍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MIT에서 학위를 받고 칼텍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 JPL이라는 그 대륙간 뭐 탄도 미사일 개발하는 이런 연구소에서 일하던 천재 과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졸지에 메카시 광풍에서 이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미국에서 연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중국이 첸쉐션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첸쉐션이 졸지에 중공으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모택동, 마오쩌둥의 엄청난 서포트를 받으면서 소위 양탄 일성의 아버지가 됩니다. 양탄 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탄,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 그래서 중국이 1970년도에 이제 양탄 일성을 딱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17년도에 김정은이 이제 2017년 11월 29일 날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잖아요. 하고 똑같은 사건이 1970년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중국이 이 양탄 일성을 만들기 전에는 미국이 중국이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국, 소련, 미국이 유엔에서 제재를 가는데 지금 북한이 받았던 것 훨씬 그 이상의 엄청난 생션을 가했고 그 바람에 이 대약준 운동 뭐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북한이 뭐 300만 명 굶어 죽었다고 하지만 옛날에 그 당시 중국은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아사하는 그런 일을 벌이면서도 이 양탄 일성을 쥐는 거예요. 손에 딱 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NPT에 가입시키고 이제 타이완을 킥아웃하고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앉히고 닉슨이 이제 핑퐁 대땅 외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닉슨이 이제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물러나고 그걸 물려받아서 카터가 결국 10년 만에 70년도 양탄일성 완성한 다음에 79년도 거의 10년 만에 미중 수교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북한이 왜 기를 쓰고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지금 핵카드를 쥐고 이걸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는가? 이 중국이 걸어갔던 이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카터가 미중 수교에 딱 성공하니까 그 당시 김일성이 자기들도 북미 수교 하고 싶어서 그 당시 이 노동신문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욕하던 그 문구가 다 사라지고 카터를 막 띄우는 카터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카터를 막 띄우는 그런 사설들이 쫙 도배를 했었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북미 수교를 같이 덩달아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 정상 국가가 되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전두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카터가 재선에서 실패하고 레이건 우파였던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모든 게 네오콘 쪽으로 다시 뒤집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전쟁 시에 원산 폭격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원산 폭격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원산 만에 미국 그 구축함이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폭격을 하는데 이 원산이 그 캐나다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병원과 교회와 막 이렇게 세웠던 그런 도시인데 원산이 1952년 6월쯤 되면 거의 달 표면처럼 변해요. 얼마나 폭탄을 쏟아부었는지 정전협정 사인 30분 전까지 계속 쏟아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이제 비대해진 이 군산복합체를 계속 돌리지 않으면 1차 대전 때그 경험이 있거든요. 대공황. 공황이 오거든요. 공황. 그 공황을 막기 위해서 이 전쟁, 한국 전쟁은 너무나 이제 좋은 그런 기회였고,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뭐이 도요타, 미쓰비시, 뭐 이런 전범 기업들이 그때 다 완전히 망했던 전범 기업들이 다시 다 살아났으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만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망하면서 증오와 분노, 죽음의 공포, 이데올로기의 광란, 전쟁 재발의 두려움, 완전 그라운드 제로의 상실감.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고요. 그 3년의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도 통일이 된게 아니라 다시 분단의 고통 70년의 세월을 지금 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원수가 되었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침이고 또 지금 탈북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타국인이 너희 땅에 오가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처럼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 특히 한국교회가 북에서 내려온 한국교회가 가장 이 보수성을 띠면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요.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죠. 뭐 늦게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걸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제 인생 지난 30년이 이제 꿈을 꾸면서 통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삶으로 비전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다. 제가 이제 연변강의대, 평양강의대, 한동대학교 이세 대학교에서 가르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저는 뭐 그냥 완전히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무신론자로 막 앤티 크리스천이었죠. 앤티 크리스천으로 그 당시 뭐 5.18 광주 혁명 뭐 그런 1987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정말 혼란의 시대를 살았고요. 그러다가 정말 정말 이제 숱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 믿는 그런 교회 반주자랑 결혼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교회 나가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을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정말 그 처음에 속아서 그냥 뭐 바베큐 파티 있다고 해서 이제 갔다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성경 공부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끌려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코스타라는 미국 유학생 수양회에 갔다가 이제 그때 이제 한 회심의 체험을 하고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제 그 강사로 오셨던 많은 분들 중에 김진경 박사란 분이 이 중국 연변 땅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겠다 막 그런 뭐 완전 동키호테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때 또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마지막 회에 설교를 하는데 그런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장차 앞으로는 남과 북의 통일이 많이 문제가 아니고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삼국 통일의 시대가 온다. 영적 삼국 통일의 시대가 온다. 그것을 위해서 청년들이여 준비하라라는 이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제 인생을 바꾸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 당시 뭐저 나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엄청나게 좀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유태인 지도교수가 저를 붙들려고 막 영주권 주겠다고 하고 월급을 제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중국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아내한테 이제 선포를 하니까 이 여자는 이술 마시는 남편 만나가지고 제가 교회 나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변해가지고 중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내가 교회 가자 그랬죠. 언제 중국 가자 그랬냐면서 막 그러던 상황 속에서 하여튼 1994년대 이제 그 이게 첫해 겨울에 제가 거기서 북산과 그 연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독립.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독립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독립투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 황량한 벌판을 이렇게 이제 15년, 20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평양각이대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정말 토마스 선교사의 그 기존교회가 있던 그 터에 이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길도 없는 곳에서 길을 닦기 시작했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불렀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부르면서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갔고요. 엄청난 고민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우리가 평양에 들어가서 외국인이 대학을 세운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북한 교육성 당국자들하고 이제 피말리는 회의를 뭐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하고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뭐 이제 서로 이제 팀워크도 맞추고 그러면서 2009년 9월 7년 만에 개교식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제 아내 처음 데리고 들어갔는데 막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로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평양역에 도착을 하면 사실 처음에는 저 혼자 들어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런 마음을 이제 주셨어요. 이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북측 총장이 저만 만나면 제가 거기선 좀 젊은 교수 측에 속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리타이어하신 교수, 시니어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좀 젊은 교수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농담 처음에 농담처럼 아니 젊은 교수들이 오려면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막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학기에 우리 아이 둘을 데리고 올 테니까 책임지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 학기에 데리고 들어간 거죠. 아내랑 해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 그때 둘째는 고3이었고 이제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제가 하여튼 뭐 특별해서 10년에 하나씩 세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큰 애는 벌써 토론토 유학 가 있었고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둘째 녀석한테 너도 다음 학기 가자 그랬더니 처음엔 이 녀석이 아빠가 농담하는 줄 알고 아빠 저 이제 고3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펄쩍 뛰는 것을 이제 겨우 이제 달래가지고 들어갔고요. 이 막내는 이제 평양가게 세울 때 아주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는 아이가 돼서 통일의 딸이 되라고 이제 하나라고 이름을 줬는데 막 북한에 가보니까 하나라는 간판이 얼마나 많은지 뭐온 거리 지나가는 곳마다 뭐 하나 음악원 하나 정보통신 뭐 하나라는 간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막 나중에 막 주눅이들 사람들이 자꾸 놀리니까 아빠 왜내 이름 하나라고 지었어 하면서 막 내가 여기서 와서 산다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것 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짜증내고 막 그러던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이 녀석은 이제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하나 딱 있는데 이게 평양 대부흥 이후에 그때 워낙 선교사들이 평양에 많았기 때문에 평양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세웠던 학교를 지금 이제 그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빌리 그레함의 부인이었던 루스 그레함도 이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를 이제 다녔고요. 둘째는 이제 평양과기대 1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끼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70년 분단 역사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뭐 서로 운동하고 그 샤워실이 있거든요. 빨가벗고 샤워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친해져서 뭐 북의 애들이 이 우리 아이 문영이하고 서로 밥 한번 같이 먹으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식사 약속을 해서 라인업이 딱 되니까 집에 들어오질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북에 있는 그 친구들과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이 모습.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제가 가르치던 우리 아이들도 늘 생각이 나고요. 식당을 향해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구보를 그들의 찬송가죠. 그들의 군가를 부르면서 식당에 오면 우리가 이 모든 학교를 우리가 다 이제 외국인이 다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밥도 다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버짓이 없어서 고기 반찬은 자주 못 해주지만 마음껏 떠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기다리는 동안 다 책 보고 있고 제가 서울대학에서 이 강의하면서 이 사진 보여주니까 어떤 교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사진 필요 없고 이 사진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이 사진. 애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거 이날은 이제 특식이 나오는 아주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고 우리 학교 사진 이렇게 조금 몇 개 보여주고요. 하여튼 우리 정림건축이라고 인천 인천공항 설계했던 그 회사에서 아주 멋있게 설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살던 집이 그대로 모든 짐을 놔두고 왔는데 못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착한 아이들인지 저는 지금도 이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이 기성세대 우리 역사의 그 아픔을 이 아이들이 다 그 짐을 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북에서 또 주장하던 연방제를 남쪽에서는 뭐 큰일 나는 적화통일되는 아주 펄쩍 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주장하던 연합제 통일을 먼저 해서 우리가 선연합제 후 연방제로 한 2050년까지 천천히 평화 경제 통일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단계는 이제 뭐 EU처럼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경제 문화 교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올해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그런 우호도시를 좀 체결해서 서로 문화와 산업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는 그런 도시들을 서로 그러니까 허리가 잘렸기 때문에 이것을 실핏줄을 연결하는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수 정부 10년 동안에 이 통일 비용이라 원래 일본 사람들이 이걸 끄집어냈는데 우리 통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더 큰데 이걸 통일 비용으로 계속 세뇌를 시켜서 지금 한국 사회는 젊은이들 20대,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이 통일을 다 반대하는 신보수 세력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분단 비용이 훨씬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단 비용은 무한 비용이고 이건 유한 비용. 통일 한국의 스펙을 보면 사실은 이제 통일이 되면 거의 영국하고 비슷한 정도의 대국이 되는 거죠. 면적으로. 그리고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고 노동력과 기술력이 결합이 되고 4차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건 일자리가 극대화되고 내수시장 뭐 지정학적 요충지로 국방비 저감을 통해서 복지국가로 들어갈 수 있고 뭐 말도 못하는 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통일만이 살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뭐 이 그 관광 자원 하나만 봐도요. 북한에 이제 10대 관광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이 열 군데를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뭐 말도 못하는 관광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개발만 하면 북한은 스위스처럼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금강산 이런 걸 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설악산이 아무리 절경이라고 하지만 이 그 그레이드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이런 경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가다가 보면 거기 그쪽 분들이 야유회 같은 거 나와서 놀고 있다가 막 같이 춤추고 그런 일도 많았고 어린아이들 모습 개성 뭐 선주교도 있고 여기 개성에서 뭐 밥 먹던 모습 그리고 또 이 동해안 쪽은 원산 함흥까지는 우리가 도로가 있는데 그 청진까지는 너무 가기가 멀어서 이제 국내선을 타고 어랑 공항으로 가면 이제 청진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청진에 가면 거기 또 칠보산이라고 너무 아름다운 산이 있고 그 칠보산 송이버섯 유명한 송이버섯 향기가 너무 뭐 옛날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온천 사진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청진 앞바다에서 우리 아이와 우리 아내랑 원산 갈마지고 뭐 엄청난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걸 제가 다 이야기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뭐 제가 작년부터
신문에 컬럼으로 실었던 제목들인데 이 제목들 이제 구글에서 타이핑 해보시면 제가 쓴 컬럼들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뭐 그러면 제 생각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이제 고통이고 위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회가 됐다. 마치 북핵도 마찬가지. 북핵이 위기이면서 기회인 것처럼 그동안은 워낙 이제 테이블이 기울어서 협상을 아예 미국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우리 남쪽도 북한은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협상 테이블이 이제 평평해지고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주변 사강을 주도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이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더이 부분은 제가 오늘 건너뛰어야겠습니다. 이 미중 패권 전쟁의 문제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대를 언택트 사회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 제가 여기 포항에 앉아서 영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보스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 시대의 반영인데 슈퍼택트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대면 사회, 비대면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면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그래서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나서. 이게 아주 유비쿼터스적인 표현이거든요.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인자 이맘도 그러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슈퍼택트 사회가 됐고 그래서 저는 포위드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 백신이 나왔지만 또 언제 변종된 새로운 또 코로나 같은 그런 게또 등장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인 것처럼 당분간은 위드 북핵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과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이 유비쿼터스적인 이 변화가 얼마나 이제 큰 것인지 이것을 항상 우리가 베이스에 깔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은 이 세계 경제가 아주 빅크런치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수축될 텐데 이 수축 사회 속에서 우리 민족만이 어쩌면은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이런 자발적 연대 공동체를 이루면 정말 이 코로나 사회 시대의 이 빅크런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나올 것이다.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우호도시 연합이고요. 그동안 지난 70년을 우리가 마치 이 말굽 두 개의 말굽 좌석이 N과 N, S와 S가 서로 원수처럼 서로 밀쳐내고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밀쳐내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이것을 우리가 서로 90도씩만 바꿔주는 거예요. 평등과 자유라는 가치를 90도씩만 바꿔주면, 틀어주면 우리가 철커덕 달라붙어서 정말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K마음과 북핵을 가지고 그래서 북한도 지금 그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 북미 수교의 이그 언덕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싱가포르의 제프리 씨라는 사람이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게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을 마치 이스라엘처럼 유니콘 기업을 일으켜서 북한을 새롭게 스타트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걸 막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북한도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이 정말 세계 최초로 그 이제 뭐 무인 자동차가 다니는 평양이 그런 도시가 될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안 넘어가지? 이게 왜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라는 뜻인가? 아닌데. 일단 넘어갔네요. 그래서 남북한을 초연결 사회로 아까 슈퍼텍 사회에서 초연결 사회로 해서 서울 평양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고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그런 많은 구상들이 있는데
이 휴전선을 이걸 넘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서로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전략을 짜고 있는데 지난번 그 타미플루가 못 넘어간 것처럼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이 지금 북한이 가장 정말 4차 산업혁명이나 그런 앞으로 투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 북한도 지금 벌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굉장한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무인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북한에서 이미 버섯 공장, 무인 공장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지금 역사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 세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북쪽에 있는 대륙 세력과 남쪽에 있는 해양 세력 이게 완충지대로 삼았거든요. 희생양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극복해서 마치 지중해 반도 국가였던 이태리가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묶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그것을 두 개를 묶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동해를 21세기의 지중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 평화, 통일이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제가 한동해 포럼, One East Sea, 그러니까 East Sea가 남쪽과 북쪽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동해라는 거죠. 하나의 동해 포럼을 만들었는데 이 동해가 우리나라만의 동해가 아니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가 되게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One East Sea Forum이라는 것을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저희 포럼에 같이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같은 비전 제가 그런 걸 보내드릴게요. 저 포럼 설명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 로고가 시베리아 철도 육상 시크로드 해상 시크로드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까지 런던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해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뭐 이런 평양가대 연병가기대 한동대 출신들이 지금 같이 뭉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이 울독이라는 어떤 뭐 울릉도와 독도를 줄인 말인데 이 항아리 안에다 담겠다 그런 셴겐 조약에서 EU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두만강 조약 방천 두만강 핫산 여기에 이 3개국 러시아 중국 북한이 만나거든요. 여기서 이 두만강 조약을 맺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이제 시대, 남북 연합의 시대가 열리고 사실 뭐 이제 호르무즈 이것도 지나갑시다. 이 연료 기차 연료 시대가 오고 있는데 남북 가스관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북극 항로 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앞으로 남북이 열리면 북극 항로의 경제 중심이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판문점 회담에서 전 세계 매스컴이 지켜봤던 것은 남북 통일이 세계사적 사건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 역사를 확확 바꿨거든요. 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결과는 청나라가 무너지고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20세기에 큰두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했죠. 3.1운동이 벌어지니까 또 5.4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제 약소 국가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그 트리거링이 됐죠. 1987년도 민주화 운동에서 성공을 하니까 그걸 보고 바로 일어난 게 1989년 천안문 사태고 그것에 또 영향을 받아서 도미노처럼 일어난 게 동구권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계사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것은 21세기 역사 전체를 움직이는 판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면 물류 유통이 시작되는 이것은 경제적 물류뿐만 아니라 문화적 물류 그리고 영적인 물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흘러갈 것이다. 지금 전 세계를 보는 세계사적 그두 축이 이 동아시아 축하고 이란, 이스라엘 포함한 이 중동 아시아 축, 이두 축이 21세기 역사를 지금 움직이는 수레바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이란, 그러니까 이 중동 사태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중동 사태가 이 동아시아, 이 북한 문제 이쪽하고 직결돼 샵 이게 서로 샤프트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79년도에 미중 수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때마침
이란에서 팔레비 혁명이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이란을 핸들하기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중국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제가 15년 동안 이제 가지고 있던 비전이 뭔가 하면 우리 민족이 바로 이제 이 3자연대의 화살을 날려야 되는데 남한, 한국이 활대가 되고 북한이 화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살이 되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교포들이 활시위, 활시위를 당기는 이 역할, 이 남북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이 3자연대가 돼서 21세기 화살을 날리는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통일은 평화의 문제고 분열은 이제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주평통의 모든 위원님들은 정말 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정말 11시에 거의 11시에 저희는 그 인사 말씀도 되게 짧게 해서 거의 풀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몇 분 만에 한 5분, 10분 강의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일정이 있으므로 여러 질문은 들을 수가 없고 한 질문만 저희가 우선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교수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말 질문만 받는 시간을 따로 한번 만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스턴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한문수 교수님 질문 부탁드리고요. 질문 준비해 주신 동안에 제가 잠시 아까 한미 워킹그룹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국협의회는 한미 워킹그룹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도 여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이승신 목사님 예, 장도순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승신 공사님이 오늘 또 주말인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승신 공사님은 저희 대사관에는 그 공사님이 외교부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뭐 딴 밭에서 나오신 분도 있는데 이승신 공사님은 통일부에서 국장으로 계시다가 여기에 지금 외무부 이제 파견해서 와 계셨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평통 영국협의 입장에서는 아주 진짜 천군 만마를 좀 얻고 또 많은 그 실무적인 경험을 하셔서 그 많은 지금 좋은 그 정보나 학습도 하고 있어요. 저 이 공사님 잠깐 인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이크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언뮤트.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강연만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강연이었고 저도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좀 약간 답답함을 느끼면서 오늘 강연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굉장히 좋은 말씀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워킹그룹은 제가 뭐 참여했던 건 맞는데요. 그 사실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역할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거는 제가 또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아주 좋은 강연이었고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 문제를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고 좀 앞으로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가 복된 것 같습니다. 정진호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우리 이승신 공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문수 교수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네, 제한이 있으므로 죄송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저희가 1시부터 중요한 강연이 시작돼요. 그래서 한 질문과 답변 총 합쳐서 10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스턴의 한문수입니다. 지난번 보스턴 협의회 강연 때 참석해 주신 정준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윤정 교수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그 acknowledge를 못해 드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왜 영국이 미국인들이 영국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고 유럽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장도순 영국협의회 회장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를 너무너무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요. 저도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통일에 대한 북측과 남측의 사람들에 대한 간절함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다 그것도 역사성이 있는 거지만 저희만 해도 어린 시절 돌아보면 뭐 통일 포스터도 숙제로 해가고 통일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가난했을 때는 사실 72년 정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변곡점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북한의 경제는 이제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복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좋은 거죠. 우리가 굳이 통일이라는 아주 그런 터뷸런스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점점점 생겼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북측은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것을 정치적 그런 구호처럼 계속 그걸 이제 드라이브를 해왔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 생각에는 정말 이제 한국이 점점 이제 잘 산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능라도 그 경기장에서 연설할 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만졌다 그럴까 그들을 위로했던 말이 뭔가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들이 우리 민족의 그 이제 자존심을 지켜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를 북한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서로가 우리가 더 잘 산다 해서 막 했는데 지금 모든 이 뭐 이런 한국 드라마도 우리보다 더 빨리 그분들은 더 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산다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그래도 이 배고픈 것을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왔고 주체적인 나라,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군사강국,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하고도 소위 맞짱 뜨는 미국하고도 맞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그 다른 모든 걸 다 희생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자부심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남은 것은 이제 경제 강국만 돼. 그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 강국, 군사 강국 뭐 이런 사상 강국 이런 건 다 만들었는데 이제 남은 것이 경제 강국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통일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떤 강한 그런 그 열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정치적인 그 허들을 넘어서서 어떤 모양이든지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왕래하고 서로 오가면서 경제적인 그래서 제가 이제 남북 경협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저는 이제 중국이 그 지난 20, 30년 동안에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제가 다 목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중국은요 지금의 평양
뉴욕이나 뭐 다른 어떤 도시, 원산 이런 데에 비교해도 훨씬 더 낙후했던 나라가 중국이었던 거죠. 정말 아무리 돈이 있어도 뭘 살 게 없어서, 물자가 없어서 백화점에 가면 이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었고 살 게 아무것도 없었고 수돗물을 틀면 흙탕물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수도가 아니에요. 수돗물을 틀면 시뻘건 흙탕물이 쏟아지니 거기서 머리카락 지렁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스탑에다가 이 수돗물을 받아 놓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화장실 플러싱 때문에 받아 놓는 거지 아침에는 이제 그 물차가 다니는데 물차 소리 이제 그 유명한 중국 그 넓은 대륙에 공통적으로 물차 소리가 나는데 새벽에 따다다다다다다다 이 물차 소리 나면 물통 들고 막 식수를 받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저희가. 베스탑에 물을 빼 이게 드레인 하고 나면 뻘 진흙이 이렇게 한 이렇게 쌓이는 그런 시대가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이렇게 20년 30년 흘러가면서 중국 국민들은요 지금 자본주의를 완전히 뺨치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북경상해는 말할 것도 없고 영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종교 탄압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 분명히 공산당 일당 독재가 맞는데 그러나 어떤 정치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일반 중국 국민들은 자기들은 이제 아주 자본주의를 뺨치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많은 뭐 여러 가지 그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 다 그분들을 언어하지만 저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봐야 북한 백성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북한 분들의 인권을 가장 빠른 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들도 우리처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빨리 이 경제를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격찬한 것을 빨리 이걸 이제 서서히 이걸 줄여가는 이 과정이 이제 경제 협력이고 연합이고 이제 연대인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동안 이제 못 해왔는데 코로나와 북핵이라는 이 두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점점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서바이벌 게임이 됐어요. 사실은 북핵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과는 좀 다르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지 연대를 이루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연대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남쪽 사람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이제 생겨날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통일이 점점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중국 사람들이 그걸 잘하거든요. 중국이 100년의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50년 중국이 이제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는데 100년의 마라톤을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49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게 중국인들의 생각이에요. 길게 보는 거죠. 키신저가 그 당시에 그 협상할 때 미중 수교 협상할 때 우린 뭐 서두를 거 없다. 우리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거 이 딜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등소평이 정말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한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 중국인들은 100년을 내다봅니다. 근데 우리도 이 통일 문제를 좀 저는 그렇게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한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길게 가는 그런 게임을 그런 이제 작전을 이제 구사한다면 그 통일에 대한 시각도 점점 좁혀져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좀 더 길었죠? 네. 좋은 답변과 함께 또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강연이 있습니다. 1시부터 신문경 박사님이 남북 분단 이후에 남북한 언어 변화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투 코리아의 그 북한의 한 작가와 남한의 한 작가가 모여서 쓴 글 그 책을 쓰신 두 분이 또 패널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텐데요.
10분 휴식하시고 이곳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영국협의회는 다음 달 3월 20일에 김진양 이사장님을 모시고 바이든 시대의 개성공단 재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피드백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것을 참고하여 많은 저희가 앞으로의 그 강연이나 아니면은 저희 사업 방향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떠나시기 전에 유익했던 점과 개선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네 이것으로 저희 강연을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의 강연은 저희가 유튜브에 퍼블리시할 예정이오니 또 이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요. 많이 아쉽네요. 제가 지금 뭐 6개월 남은 사람이 다음에 또 모시겠다고 함부로 장담을 못